100만 원이고요. 아, 저기 저 괜찮으니까 그냥 줘요. 집에 가서 우리가 찬찬히 세워볼게요. 아, 네. 아니, 어쩌다 잃어버렸어? 돈은 이 인간... 아니, 애들 아빠가 가져간 것 같아요. 세상에... 아우, 벌써 찾아갔으면 어떡해? 감사합니다. 이분들입니까? 네. 뭐가요? 뭐? 고마워, 윤비서. 은행에서 잡았대. 죄송해요. 신경 쓰게 해드려서. 내가 남의 가정사 뭐라 하긴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며? 예. 보기에 말도 안 되게 개차반 같은데 왜 이혼하네? 애 아빠잖아요. 아빠 나름이지 애들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복희 씨가 가장 역할 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살아보니 그렇더라. 우리 회장님도 나 이 집안 가구쯤으로 알아. 남보다 못해서 더 외롭고 더 상처받고 그러는 남편이라도 최소한의 울타리 구실은 해줘. 그러니까 다른 기쁨 찾으면서 그냥 이 틀 안에서 살자. 그게 이익이다. 난 그걸로 같이 살거든. 부부간에 그렇게 손익을 좀 따져봐. 복희 씨가 그런 수모받으며 지켜내야 할 남편인지 복희 씨 인생만 생각하라는 얘기야. 애들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애들한테도 좋아. 생판 남을 붙들고 회장님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. 자기보다 좀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말고. 네. 생각해보니 주위에 뭔가 의논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른으로서 해주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. 감사해요. 의논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. 우리 딸한테 얘기해서 사례금은 다시 전해주라고 할게. 계속 신세만 지게 돼서 죄송해요. 아이고, 왜 벌써 들어와요? 오늘 라운딩 나간다면서요?